오늘 만나볼 녀석은 아주 신기하고 기괴합니다. 또한 아주 영악하면서 변신의 달인입니다. 그런 녀석을 만나보기 위해 저는 옥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모였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 보시면은 풀잠자리가 있습니다. 풀잠자리는 육식성의 잠자리로 유충도 육식성인데요. 보통 잠자리가 물속에 알을 낳는 것과 달리 풀잠자리는 물 밖에 알을 낳습니다. 이제 잎사귀에 알을 낳는데 그 알은 우잠바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보통 유충과 성충은 진딧물과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이로운 곤충입니다. 노린재 또는 구슬 노린재 종류가 아닐까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녀석은 미국 선녀부레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과수원에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입니다. 자, 그보다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소나무 이파리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의 이름은 꼬리거미입니다. 꼬리거미. 자, 왜 꼬리거미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드리면은 움직이는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이 작은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꼬리거미입니다. 자, 꼬리거미는 지금 보다시피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얼핏 보면은 뭐 소나무 잎이나 배벌레가 아닐까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 녀석은 엄연히 거미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렇게 꼬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꼬리거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송충이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꼬리거미의 서식지는 산의 나무 위입니다. 거미줄을 매우 많이 치고 살아가는데 주로 거기 걸린 작은 곤충이나 또는 거미줄을 타고 온 작은 거미를 사냥하는 무지막지한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을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은 거미줄에 그냥 풀이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자, 이 녀석이 주로 사는 나라는 한국, 일본, 그리고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녹색형과 갈색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통형의 꼬리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이파리인지 나뭇가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죠. 무슨 새싹이나 뭐 솔잎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나무 같은, 아니면 대벌레가 걸린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오늘은 대단히 신기한 꼬리거미를 만나왔습니다. 자, 이 꼬리거미가 아마도 태풍에 의해 산에서 날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친구를 뭐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행운이었다 생각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맹불이었습니다.